너는 경찰이었던 애가 봉투 주는 게 참 자연스러워. 실력은 최고야. 이 업계에서는 하늘이 내려준 사무장이라고 불러. 한때는 모범 경찰이었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돈에 따라 움직이는 잘나가는 브로커 필재 역의 김명민. 그 앞으로 사형수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동료 형사인 양 형사 역의 박혁권을 물먹이러 시작한 수사인데 사건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재벌가의 숨겨진 이면에 다가서게 되죠. 목숨이 위험한 절체절명의 순간, 일자라는 사무장 필재는 과연 권력가 앞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입니다. 연기본자 김명민과 성동일이 만나 영화 베테랑을 잇는 대한민국 갑질에 대한 통쾌한 한방을 날리는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던 영남제분 여대생 살인사건, 그리고 익산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개봉 전부터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요리할 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는 러닝타임 동안 막강한 자본과 권력을 등에 업은 대기업을 향해서 통쾌한 한방을 날리고 있어 올여름 공포영화보다 시원한 영화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무비레시피, 덥고 습한 날씨에 시원함에 대리만족을 안겨주는 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를 요리합니다. 변호사 판수와 함께 일하는 업계 최고의 브로커 최필재. 신이 내린 브로커라 불리는 사무장이죠. 도박장 운영점에도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 당연히 선임하셔야 되고, 변호사 오기 전까지는 절대 묵비권 행사하시고.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사무장 최필재, 짜발이 그만두셨어. 해 뜨자마자 변호사님 모시고 갈 테니까 그때까지 푹 자둬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최필재입니다. 어느 날 사무실로 온 편지들 사이에서 수입이 되는 사건들을 찾다 필지 앞으로 온 편지 한 통을 발견합니다. 대해제철 며느리를 죽여 사형수가 된 남자로 자신의 억울함이 적힌 편지. 인천 동부경찰서 형사과 최필재 경사님께 사건이네. 어? 애 보면 한자 한자 그냥 억울함이 똑똑 묻어 있어. 주무세요. 인상 쓰지 말고. 필재에게 편지를 보낸 사형수는 권순태 역의 김상호. 딸 동현을 키우며 착실하게 살아가던 택시기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모를 이유로 대해제철 며느리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돼 사형수로 복역 중이죠. 그리고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필재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상함을 느낀 필재는 편지를 들고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하죠. 대해제철 며느리 살인사건 현장검증 영상을 살펴보다 함께 일했던 동료 형사인 양 형사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필재. 시체 검증을 맡았던 박 박사를 찾고 경찰 조서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다 의문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 형사, 걔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게 말이 되냐? 형가 이 새끼, 권순태 알리바이 애매한 시간으로 사망 추정 시간을 바꿨어요. 그뿐 아니에요. 박사님 소견서에는 두 종류의 자상 흔적이 있다 했는데 그것도 누락했어? 이 새끼, 기억난다. 야, 일로 와봐. 피해자 가슴에 실리콘 때문에 이게 칼이 계속 심장을 비껴갔잖아. 응? 그런데 이게 마지막 칼은 얘 전무동 밑에서 위로 응? 갈비뼈 사이를 지나 정확히 심장으로 들어갔어. 이게 아까 거랑 칼이 또 다르거든. 박사님, 한 놈이 칼 두 개 가지고 다니면서 이 칼 저 칼 찌른 거 본 적 있으세요?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 필재는 사건 담당인 양 형사를 찾아가죠. 늘 서로를 협박하고 괴롭히던 두 사람. 그리고 필재는 대해제철 사건을 파헤쳐 양 형사를 경찰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리라 결심하죠. 영화 특별수사 사형설 편지는 영화를 본 관람객들의 입소문으로 꾸준히 관객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6월 극장가를 휩쓸었던 아가씨와 컨저링2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권을 유지하고 있죠. 이 영화가 박스오피스 정상권을 유지하는 힘, 바로 배우들입니다. 연기본좌 김명민을 비롯해서 성동일, 김영애, 김상호, 신구, 박혁권 등 폭넓은 연령대 배우들의 명연기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런 평입니다. 또 김명민의 이색 액션도 주목하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해제철 사건의 진범은 도대체 누굴까요? 필재는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대해제철 사모님 김영애. 우아한 자태와 인자한 미소로 인천 지역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죠. 하지만 이면에는 누구보다 잔인하고 돈이고 권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중적인 인물입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은 이 여자를 필재는 대해제철 며느리를 죽인 진짜 용의자로 생각하죠. 매번 느끼는 거지만 없는 것들은 거짓말을 참 잘한답니다. 접근했다는 사람은요? 아무 관계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필재가 이 사건을 파헤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대해제철. 필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필재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지만 수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파헤치죠. 막강한 권력과 돈을 가진 재벌가, 그의 욕심 때문에 무고하게 희생된 소시민 순태, 신이 내린 브로커로 불리며 돈 되는 사건만 영업하던 브로커 필재는 순태의 사건을 조사하면서 점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돈이고 권력이라 생각하는 세상에게 날리는 통쾌한 한방. 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입니다.